끝났다.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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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어? 우와! 뭐야? 아! 살려줘! 공항의 괴물. 화물은 다 내렸지? 응. 안녕하세요. 어? 안녕. 놀러 왔어요. 잘 왔어. 괴물이야! 괴물이 나타났어. 괴물? 방금 창고에서. 창고? 터그는 친구들에게 방금 전 창고에서 일어난 일을 말했어요. 정말? 괴물은 어떻게 생겼어? 잘 못 봤는데 어쨌든 괴물이 있어. 에이, 잘못 본 거 아니야? 그래, 공항에 괴물 같은 게 있을 리 없잖아. 정말이라니까! 가고! 난 덩치가 커서 창고에 들어갈 수가 없어. 걱정 마세요. 괴물은 제가 잡아줄게요. 네가? 어떡해? 명탐정 로기만 믿어봐. 명탐정? 터그, 괴물이 도망가기 전에 빨리 현장으로 안내해 주세요. 알았어. 로기와 꼬마 버스들은 터그를 따라 창고로 갔어요. 로기, 방금 무슨 소리가 난 것 같아. 그래?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분명히 들었는데. 겁먹어서 헛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거 봐, 소리 나잖아. 저쪽인가? 그렇다면 아니 아니, 저쪽에서 난 것 같아. 로기, 난 그만 돌아갈래. 안 돼, 어디를 간다는 거야? 나 먼저 간다. 같이 가. 괴물이야. 무슨 일이야? 괴물이 맞는 것 같아요. 무서워. 괴물이 어디 있어? 어떻게 생겼는데? 못 봤는데. 그런데 삐리리리 하는 소리를 냈어요. 뭐? 삐리리 하는 소리? 네. 너도 들었지? 맞아. 분명히 삐리리리 했어. 그래? 그럼. 아침, 꼬마 버스들이 공항에 놀러 왔어요. 우와, 공항은 언제 봐도 신기해. 저기 가구다. 착륙 완료. 정말 멋지다! 자, 시작하자! 카고, 수고했어! 화물카 문 좀 열어줄래? 자, 첫 번째 화물 나갑니다. 우와! 터그, 부탁해. 알았어. 그럼 옮겨볼까? 으르차. 우와! 우리도 그만 가자. 고마워, 토잉. 뭘? 로더랑 터그도 수고했어. 너도 수고했어. 카고! 안녕, 너희들 왔구나. 안녕하세요.
그런데 여기 이 자동차들은 누구예요? 어? 너무 멋있어요. 공항에서 일하는 지상조업 차들이야. 나처럼 큰 비행기를 끌어주는 토잉. 안녕. 비행기에 짐을 싣거나 내려주는 로더. 반가워. 그리고 난 터그, 짐을 옮겨다 주는 일을 하지. 얘들은 꼬마버스 타요, 로기, 라니, 가니야. 공항엔 비행기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자동차들이 있었다니 대단해요. 그런가? 아까 하던 일 저희도 한 번만 해보면 안 돼요? 어? 어? 마음은 알겠지만 오늘은 다들 바빠서 어려울 거야. 글쎄, 괜찮을 것 같은데? 정말요? 뭐? 너희 요즘 쉬는 날도 없이 바빴잖아. 그래도 다들 저렇게 원하는데 모른 척하고 있을 순 없지. 맞아. 우와! 맞지? 그럼 화물터미널부터 가볼까? 네! 아, 저 얘들아. 타고 어? 오늘은 우리 자동차들한테 맡기라고. 재밌겠다. 여기가 바로 화물 터미널이야. 우와, 멋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짐을 내려줄 테니까 터그하고 그걸 옮겨봐. 네. 우와. 그럼 누가 먼저 해볼래? 저요. 저요. 자, 다 됐다. 이제 저기로 들어가야 한다고요? 무서운 곳은 아니야. 가자. 잘해 얘들아. 파이팅! 와, 정말 넓다. 화물이 많기도 하네. 그치, 라니? 라니? 터그, 어디까지 가야 해요? 이제 다 왔어. 자, 여기에 짐을 내리면 돼. 어? 로기는 어디 갔지? 네? 어? 방금 전까지 같이 있었는데. 라니? 터그? 여기도 없네. 다 어디 있는 거야? 어쩐지 살짝 좀 무서워지려고 하네. 저기가 나가는 길인가? 가자. 야! 부딪혔네. 아주 잘했는데. 로기는 일 안 하고 어딜 간 거야? 로기 살려! 무슨 일이야? 괜찮아? 뭐야? 로기였잖아. 그런데 터그는 어디 있지? 난 여기 있어. 터그, 대체 무슨 일이야? 창고가 엉망이 됐네. 죄송해요. 너희도 저렇게 비행기를 끌어보고 싶단 거지? 네! 카고보다는 가벼운 비행기지만 그래도 꽤 무거워서 혼자 힘으로는 안 될 거야. 먼저 타요하고 가니가 함께 해보자. 자. 우와! 얘들아, 먼저 여기까지만 와볼래? 네! 그래서야 오늘 안에 되겠어. 뭐라고? 가니, 다시 해보자. 하나, 둘, 셋! 오, 대단한데? 성공이야! 좋아, 그럼 주차까지 내 운전 실력을 보여주지. 가요! 우와!
안 돼! 멈춰! 이러다 부딪히겠어! 멈춰! 왜 이러지? 너무 멈출 수가 없어요! 했잖아. 아까 창고에서도 그렇고 얼마나 위험했는지 알아? 하, 여기까지만 하자. 오늘은 다들 돌아가는 게 좋겠어. 네. 가고 이제 기름 다 넣었어. 항상 고마워. 덕분에 내일까지 끄떡없겠는데? 그러고 보니 다른 지상조업차들이 안 보이네. 다들 꼬마 버스들 견학을 시켜주러 갔거든. 잘하고 있으려나? 하고. 어? 너희들. 그렇게 돼버렸어요. 웃을 때가 아니에요. 도행이 화가 많이 난 것 같던데. 로더랑 터그도. 그렇진 않을 거야. 네? 사실은 그 친구들이 처음 공항에 왔을 때도 말이야. 와! 여기가 우리가 일할 곳이라니. 그럼 이제 가볼까? 정상사 나가신다! 야호!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달리면 어떡해. 여기 맞아? 그렇다니까. 제대로 확인을 하고 옮겼어야지. 네가 잘못 갖다 줘서 이렇게 된 거잖아. 여기서 바퀴 나무를 어떻게 찾아? 뭐야? 아무것도 안 보여. 다쳤잖아. 살려주세요. 지상조업차들도 그런 때가 있었다니. 그래도 아까 일은 우리 잘못이니까 사과해야 하는데. 그러게. 그래. 좋은 생각이 있어. 이상하네. 이런 시간에 갑자기 비행이 생기다니. 그러게 말이야. 토잉, 오늘 밤에 이륙 준비 좀 도와줄래? 활주로로 나와줘. 그런데 아까 꼬마 버스들한테 좀 너무하지 않았어? 우리도 처음엔 공항이 마냥 신기했던 때가 있었잖아. 그랬지. 다음에 꼭 사과해야겠다. 얘들아! 여기야! 카고, 비행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 그게 말이야. 저쪽 좀 봐줘. 저쪽? 우와! 저길 봐! 꼬마 버스들이잖아. 얘들아, 너희 아직도 안 가고 있었던 거야? 네. 도잉, 로더, 그리고 터그, 아깐 정말 죄송했어요.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너무 신나서 죄송해요. 아니야 얘들아. 사실 옛날엔 우리도 그랬어. 오히려 너무 심하게 말해서 우리가 미안해. 아니에요. 덕분에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그나저나 이 풍경은 정말 오랜만이다. 그러게. 예전에도 이렇게 같이 구경했었는데. 오늘은 꼬마 버스들까지 함께 있으니까 더 좋은걸. 정말요? 이렇게 해서 공항에서 일하는 자동차들과도 친구가 되었네요. 앞으로 친하게 지내요. 내 친구 가고. 화창한 아침입니다. 얘들아! 잠깐만 좀 모여볼래?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너희 며칠간 공항에서 일을 좀 해줄래? 공항에서요? 혹시 램프버스라고 아니? 공항에는 수많은 비행기들이 뜨고 내리는데 손님들을 비행기 앞까지 데려다주거나 비행기에서 내리는 손님들을 여객 청사까지 태워다주는 일을 하는 버스야. 그런데 요즘 비행기를 타는 손님들이 갑자기 많아져서 공항 램프버스가 부족하대. 그래서 너희가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아. 우와! 재밌겠다!
탈래요! 탈래요! 잘됐다, 가니. 야, 탈래요! 너 거기 앉혀! 어디 한번 잡아보시니? 내가 못 잡지 않아. 어? 가니! 혼자 여기서 뭐해? 아, 저기 비행기 보고 있었어. 우와! 비행기는 좋겠다. 왜? 하늘을 날아서 세계 어디든 다 갈 수 있잖아. 정말 멋져. 그러게. 공항에 가면 비행기를 만날 수 있겠지? 다음 날 꼬마 버스들이 공항에 왔어요. 우와! 진짜 넓다! 너무 넓어서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 어? 저기 봐! 어? 정말 크다! 우와! 멋지다! 가서 인사하자! 인사? 지금? 그래! 가자! 얘들아, 같이 가! 도착. 오늘도 고마워, 토잉. 뭘? 이따 봐. 안녕하세요. 어? 너흰. 오늘 램프 버스로 일하게 된 고마 버스들이에요. 그렇구나. 반가워. 난 카고야. 카고. 어? 문 좀 열어줘. 아, 응. 됐어. 이제 실어줘. 자. 자. 우와! 자동차를 저렇게 많이 태울 수 있다니. 가고 가고. 어? 제 이름은 로기예요. 아, 전 타요구요. 어? 어, 그래. 저는 란이구요. 이 친구는요. 저는 간이라. 로도. 어? 출발해야 하는데 아직 멀었어? 다 됐어. 다 씻고 나면 얘기해줘. 문을 닫아야 하니까. 자, 끝났어. 고마워. 가고, 다음 차례로 이륙 준비하세요. 갑시다. 저기, 가고. 고마 버스들아, 다음에 또 보자. 가고, 이륙을 허가합니다. 얼마나 바쁘다고. 혹시 우리가 자동차라고 무시하는 거 아니야? 로기. 왜? 내 말이 틀려? 맞아. 우리한테 관심도 없어 보였다고. 아니야. 에? 틀림없이 어? 무슨 사정이 있었을 거야. 아니. 내가 다시 만나서 얘기해 볼게. 비행 고도 정상, 안정권 진입. 자동 운항으로 전환합니다. 아, 그러고 보니 오늘 램프 버스로 일하게 된 꼬마 버스들이에요. 인사도 못하고 왔네. 미안한걸. 이름이 타요, 로기, 라니. 그리고 저는 간이라고. 간이? 다시 만나면 꼭 인사해야겠어. 가고, 비구름이 예상되니 고도를 높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날 아침, 가니가 일찍부터 활주로에 나왔어요. 가고는 아직인가? 어? 저기 가고다! 역시 멋지다! 수고했어, 가고! 가고! 어? 가니, 램프 버스 일은 힘들지 않니? 네. 그런데 절 기억하세요? 당연하지. 친구들은 함께 안 왔니? 오늘은 저 혼자 왔어요.
역시 그땐 바빠서 그랬던 거야. 어젠 뉴욕에 갔었죠. 오늘은 파리에 갔다 온 거고요. 아니, 그걸 다 어떻게 하니? 전부 외우고 있거든요. 아, 그럼 혹시 에펠탑도 보셨어요? 파리는 수십 번 가봤지만 파리 공항에 도착합니다. 언제나 안전하게 화물을 옮길 생각만 하느라고 에펠탑은 볼 생각도 못 해봤어. 그럼 높은 데서 아래를 보면 어때요? 엄청 멋지죠? 비행을 할 때에도 안전을 위해서 신경 쓸 게 워낙 많다 보니 하늘 아래는 잘 안 봐서 특별한 기억이 없네. 전 그럼 이만 일하러 가볼게요. 그래. 꼬마 버스 타요. 왠지 가니가 실망한 것 같던데. 카고, 오늘 오후 비행은? 아, 날씨 때문에 미뤄졌어. 잘 됐다. 오랜만에 좀 쉬어. 어? 아니, 너희는 타요, 로기, 라니. 드디어 다시 만났네. 저희를 기억하세요? 그럼. 저번엔 정말 미안했어. 급하게 이륙하느라 인사도 제대로 못했잖아. 가니 말대로네. 그런 줄도 모르고. 각오를 오해했어요. 죄송해요. 아니야, 내 잘못도 있는걸. 그런데 가니 못 보셨어요? 가니? 네, 활주로의 안개가 짙어서 다들 돌아왔는데 가니만 없어요. 뭐? 가니라면 아까 활주로 쪽으로 갔는데? 지금은 안개가 심해서 거기 혼자 있으면 위험할 텐데. 네! 어떡해! 이런, 안 되겠어. 카고! 어디 가? 가고. 언제나 안전하게 화물을 옮길 생각만 하느라고 에펠탑은 볼 생각도 못 해봤어. 상상했던 거랑 많이 다르구나. 안개잖아. 여기가 어디지? 앞이 안 보여. 아, 저거 디카조잖아. 빨리 돌아가야겠다. 이쪽은 아닌데. 이쪽도. 어떡해. 길을 잃었나 봐. 저기요!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어떡해. 가니야. 가니, 괜찮니? 가고! 많이 무서웠지? 안개 때문에 길을 못 찾겠어요. 나만 따라오면 돼. 할 수 있지? 네. 자, 출발. 와. 저기 봐. 강이 가고. 대체 어디 있었어? 얼마나 걱정했다고. 괜찮아? 카고가 데리고 와줬거든. 정말 고마워요. 뭘. 난 오히려 가니에게 미안했는걸. 네? 사실 난 비행 말고는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가니의 기대에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상관없어요. 뭐? 이제 가고는 제 친구잖아요. 그것도 위험할 때 도와준 진짜 친구. 가니. 가니 친구면 우리랑도 친구인 거 맞죠? 물론이지. 여러분, 저는 지금 파리의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저 앞에 에펠탑이 보이네요. 참 아름답죠? 우와, 진짜 에펠탑이야. 하고는 좋겠다. 여기는 제 친구 가니가 알려주었어요. 가니, 니엔이야. 가고. 와.
다니가 알려줬다고? 어떻게 된 거야? 그런 게 있어요. 뭐? 꼬마 버스들의 새 친구 카고는 오늘도 높은 하늘을 날아가고 있습니다. 한밤의 대소동. 수업을 마친 꼬마 버스들이 학교를 나오고 있어요. 얘들아! 어? 너희들 왜 그래? 그게 요즘 버스 차고지가 공사 중이라 매일 다른 곳에서 지내고 있거든. 다른 곳? 어디? 전날에는 긴급출동센터에 갔는데 한 번뿐이 출동 사이렌이 울리는 바람에 결국 한숨도 못 잤어. 그래서 다음 날엔 시골 차고지로 갔는데 다녀오겠습니다. 뭐냐? 길이 막혔잖아. 이러다 운행이 늦겠어. 이렇게 해야 비켜준다고. 그랬구나. 진짜 너무 힘들었어. 빨리 버스 차고지로 돌아가고 싶다. 얘들아. 어? 다들 잘 지냈어? 하나하나. 오늘은 또 어디서 지내야 해요? 다 같이 차고지로 갈 거야. 이제 공사가 끝났거든. 정말요? 와! 빨리 가요, 빨리! 그럼 가자.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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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너희가 쓸 새로운 차고지야. 네. 그동안 다들 운행을 열심히 해줘서 너희를 위한 깜짝 선물로 준비했어. 우와! 우리가 2층 차고지에 살게 되다니! 이야! 정말 높다! 미끄럼틀도 있어! 야호! 신난다! 정말 최고예요, 하나 누나! 응? 그러고 보니까 타요랑 내가 2층이잖아? 어? 2층이 훨씬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걸 어째? 그러게! 2층엔 미끄럼틀도 있던데! 아니, 난 1층이 더 좋을 것 같은데? 방에 돌아갈 때도 편하고 운행 준비도 빨리 할 수 있고 로기 같은 지각쟁이한텐 딱인데 아쉽다! 뭐? 아, 얘들아. 그래도 다들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아 다행인걸. 네. 그날 밤 꼬마 버스들은 새 차고에서 잠이 들었어요. 잠이 안 와. 새 차고라서 그런가? 아, 잠깐 옥상에 올라가 볼까? 것 같은데 이걸 어째? 아니야, 난 자주 올라와서 놀면 되지. 여기서 조금만 자다 갈까?
아차! 내 보물들을 가져온다는 걸 깜빡했네. 지금 몰래 가져와야겠다. 이제 새 방으로 가자. 안 들어가잖아. 너무 많은가? 내 방까지 옮겨야 하는데. 나눠서 가지고 가야겠다. 이제 이것만 옮기면. 안 돼! 내 소중한 보물들이. 꼬마버스 타요! 정리 끝! 이제야 좀 내 방 같네. 응? 그 곰인형 눈이 없어졌어! 어디 갔지? 분명 여기 떨어졌을 텐데. 아! 찾았다! 다행이야. 어? 어? 라니가 없네. 어디 갔지? 한번 들어가 볼까? 뭐 2층이랑 똑같네. 조금 편한 것 같기도 하고. 내 방이 1층에 있었으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로기 같은 지각쟁이한텐 딱인데 아쉽다. 아니야, 2층이 훨씬 좋지. 가서 잠이나 자자. 방금 뭐지? 잘못 들었나? 이게 무슨 소리야? 타요! 타요! 로기? 여기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아, 꿍꿍 왔냐? 진짜라니까. 거봐, 내가 뭘 했어. 정말이네. 아무것도 없는데. 위에서 들리는 것 같았어. 이게 왜 나 때문이야? 빨리 가자! 저기! 누가 있잖아. 대체 무슨 일이야? 난 그냥 밤 풍경을 보러 옥상에 갔다가 잠깐 잠든 것뿐인데. 그런 거였구나. 밤 풍경이라면 방에서 구경해도 되잖아. 1층에선 안 보이거든. 응? 예쁜 풍경은 높은 데서 더 잘 보인단 말이야. 그래도 1층이 2층보단 훨씬 편하잖아. 꼭 엘리베이터를 탈 필요도 없고. 뭐?
어, 잠시만. 그러면 결국 라니한테는 2층 방이 필요하고 로기한테는 1층 방이 필요한 거 아니야? 하지만 방은 이미 정해졌잖아요. 그런 게 어딨어. 너희 방이니까 무엇보다 너희 마음이 중요하지. 그럼 제가 2층 써도 돼요? 전 1층으로 가고 싶어요. 물론이지. 그럼 짐들을 다시 옮겨야 되잖아. 내가 도와줄게, 로기. 정말? 고마워. 혹시 다른 층을 쓰고 싶은 친구 또 있니? 가니, 혹시 너도 2층이 좋은 거야? 아니, 사실은 라니가 코를 시끄럽게 골아서 걱정이었는데 다른 층이 됐으니 괜찮아. 뭐? 아니야, 내가 언제? 우리가 놀랄만 했다니까. 얼마나 무서웠다고. 로기, 넌 자면서 방귀뀌거든? 에? 뭐? 꼬마 버스들이 2층 차고에서 살게 됐네요. 앞으로는 각자 원하는 방에서 더 편안히 잘 수 있겠죠?